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자, 어제는 어떻게 시간이 흘러서 못했고요. 오늘 같이 한번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아침에는 강한 미국 시장의 반등으로 강한 우리 시장이 갈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못 갔죠. 지금 미국 시장이 어제 상당히 뭐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하게 올라가면서 60일선을 다시 올라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S&P 지수 이런 것들도 다 반등을 해줬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시장이 너무 못 올라갔다는 거죠. 그죠? 우리 시장이 지금은 뭐 추세는 아직도 그저 살아 있습니다. 추세는 아직 살아 있어서 60일선을 지지하고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저점을 계속 뭐 높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쁘지는 않은데 어쨌든 시장이 좀 조정받은 이후에 뭔가가 지지부진하고 있다. 이렇게 와서 좀 올라갔어야 되는데 하여튼 전고점을 돌파하고 난 이후에 지금 다시 내려와서 지금 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이 삼각수렴에서 강하게 올라갈지 아직은 너무 지켜봐야 된다. 자, 어쨌든 삼각수렴을 계속하고 있죠. 넘어갈지 아니면 내려갈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나쁜 것보다는 좋을 확률이 높죠. 이거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높죠. 그죠? 이 상승형 삼각수렴에다가 그 다음에 또 저점을 높이고 있어서 올라갈 확률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 자, 어떤 시장은 그동안에 조정해서 수익을 많이 반납하는 상황이 벌어져. 특히나 그 증권사들, 여의도의 애널리스트들의 끊임없는 그 양극재에 대한 그 매도 리포트, 그 다음에 고평가 리포트, 매도, 그 다음에 고평가 리포트가 계속 나오면서 이게 평가 리포트가 나오면서 결국 시장을 갖다가 억눌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반등을 해줬습니다. 에코 프로비엠이라든지 그죠? 또 LNF라든지. 그렇죠? 또 포스코, 퓨처엠, 이것이 고평가냐? 참 이걸 보면 가치로 보면은 자관 지금 포스코 퓨처엠 9.7이고요. 그 다음에 또 LNF는 뭐 7.5니까 아직은 주도주로 가는 것은 이렇게 비싸다 볼 수는 없는데 에코프로는 지금 16입니다. PBR이. 그럼 에코프로 BM은 그런데 에코프로는 어떻게 보면 주가는 많이 올라갔었지만 에코프로도 9.4이뿐이 안 되니까 아직도 더갈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싶은데 어쨌든 시장은 조정하고 다시 어떻게 올라갈지는 좀더 지켜봐야겠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자,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가 오늘 올라가다가 미끄러진 것은 뭐 이유를 댄다면 그죠? 이유를 댄다면 중국의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안 좋다. 중국의 경제 지표가 중국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밑돌았다 이러면서 우리 시장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겨우 그냥 0.89 뭐에 대비가 계속 0.89였나?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있었죠. 그래서 경제 지표가 예상을 하회했다 그래서 주가가 가지를 못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지수가 조정을 받고 올라가지 못했고요. 코스닥 역시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그저 제대로 못 올라가고요. 투자 종합을 보면 역시 외인들은 매수 가담했는데 기관과 개인이 코스피는 매도하면서 아무래도 코스닥을 외인들이 강력 매수로 인해서 지수가 기관이 샀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제대로 가지를 못하고 아직은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개인들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반대 매매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8거래일 동안, 지금 8거래일이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이 8거래일 동안 반대 매매 나오는 것이 이제 두 가지가 나오죠. 예. 하나는 반대 매매라도 하나는 미수금에 대한 반대 매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하나가 뭐냐면 신용거래로 신용거래에 대한 반대 매매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원래가 이제 19시 그 다음에 10시 그 다음에 2시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나온다는데요. 어쨌든 상당히 미수금에 대한 지금 하루 평균 522억이라고 그러니까 522억씩 반대 매매로 그럼 그만큼 미수를 많이 친다는 거죠. 자, 4월 달에는 176억, 3월 달에는 234억, 2월 달에는 119억, 1월 달에는 127억이었는데 무려 지금 522억의 반대 매매를 털리고 있다는 거죠. 아, 개인들 이거 미수 안 해야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미수금으로 돈 벌기 쉽다. 시장이 이렇게 어려울 때는요. 미수 쳐봤자 돈 벌기 힘듭니다. 이틀 후에 다시 더 떨어지면서 돈을 다 털릴 수 있다는 거죠. 상당히 심각합니다. 절대로 미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절대로 미수를 하시면 안 된다. 예,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 신용도 마찬가지죠. 지금 담보대출을 받아갖고 주식담보대출을 받아서 장기로 뭐 1년 동안 갖고 간다 그러면 상황이 틀리지만 지금 신용거래 융자로다가 잔고가 감소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서 반대매매는 이건 좀 덜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코스피 시장의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8조 9,579억, 코스닥은 9조 6,869억으로다가 두 시장의 규모 차이가 역시 코스닥이 신용이 많다는 거죠. 신용거래로 해서 반대매매, 미수거래물로 반대매매가 이렇게 나감으로써 개인 투자들이 다 지금 시장이 어려울 때 조정장에서 돈을 많이 잃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실적이 개선되는 오늘 기업들이 필라델피아 반도체로 인해서 약간의 반도체 종목들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좀 올라갔지만 그죠? 아직도 뭐 이렇게 세지는 않다. 그죠? 뭐 많이 올라가봤자 아직도 세지는 않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건 지금 실적이 개선되면서 가는 이 JYP에 보면 사실은 이게 더 저평가가 아니라 고평가죠. 자, 실적이 이번에 상당히 좋고 나왔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JYP가 실적이 상당히 깜짝 실적이 신고가. 그죠? 지금 이 JYP가 이번에 지금 오늘 보면 오늘 이 그죠? 트와이스의 그 월드 투어 이러면서 상당히 원반인 저기도 해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서 오늘 주가가 20%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죠? 트와이스 엔믹스의 컴백으로 약 300만 장 판매했다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이래서 시장 기대, 영업이익 면에서 시장 기대치 250억을 65% 뛰어넘어서 무려 어제요? 420억을 갖다가 영업이익을 110%나는 영업이 420억을 내면서 주가가 오늘 급등 나갔죠. 예. 주가가 급등 나갔습니다. 20% 정도까지 올라갔죠. 갭상승으로다가. 자, 그러면 여기 지금 가치로 평가하는데 무려 PBR이 14.11입니다.
그죠? 아직 퍼가 46, 성장률보다 퍼가 46이면 이렇게 높지는 않은데 PBR이 벌써 14.11이라는 거죠. 이렇게 높은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건 고평가라는 얘기 아직도 아무도 안 나옵니다. 리포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죠? 그러면 실적이 뭐 똑같이 여기 에코프로가 실적이 나쁜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고평가 논란이 나오고 에코프로 BM도 고평가 논란이 나오지만 LNF 아니 그 JYP에 대해서 고평가 논란은 아직 없다라는 거죠. 자, 이만큼 물론 퍼도 얘는 94가 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리포트들이 동일성이 없다라는 거죠. 동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동일성이 없고 그저 주먹구구식으로 누구를 위해서 종을 치는지 저도 모르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해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은 이런 걸 보면서 이 기업이 얼마나 갈지, JYP가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어서 실적에서 갭상승 나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너무 추격 매수에서 따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반도체 반등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급상승으로 인해서 아마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요. 우리 시장은 오늘 2차 전지가 양극재가 조금 반등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스마트폰 수혜주, 그 다음에 원전 수혜주. 오늘은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수혜는 오늘 조정을 받았습니다. 대신 예외적인 종목은 있지만 어쨌든 대체적으로 보면 엔터 종목이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주들은 오늘은 쉬고 대신 원전 수혜주들하고 그 다음에 IT 종목들이 반등을 강하게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강하게 나간 것은 뭐 다다시피 KH바텍 이런 것들이 강한 상승을 줬는데요. 자, 그죠? 강한 상승을 줬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투자자들이 가져가야 될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근데 한 가지 더 얘기를 저는 물론 장기 투자 전문가를 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를 할수 없는 상황이 더 많다는 거죠. 하나씩 짚어가겠습니다. 장기 투자가 단기 투자보다 성공 확률이 높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다 압니다. 자, 그런데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 자, 장기 투자가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상황을 확률적으로 유리하다는 상황은 다 압니다. 근데 왜 어렵냐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빚을 얻어서 장기 투자하는 건 불가능하죠. 빚을 얻어서 장기 투자는 불가능합니다. 또, 두 번째, 넉넉한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 넉넉한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장기 투자가 가지만 자금이 작아서 넉넉하지 않고 자금이 작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장기 투자하기 어렵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넉넉한 소득이 뒷받침되어야 되죠. 넉넉한 소득이 뒷받침된다면 이 사람은 장기 투자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을 고를 능력.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을 고를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장기 투자가 어렵죠. 그죠?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종목을 골라야 되는데 펀드가 뭐 적립식 투자로 돈을 번다 이런 얘기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을 고를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내가 샀는데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건 펀드 정식 투자가 됐든 아니든 전부 다 손실을 본다는 거죠. 다섯 번째, 투자자가 생각하는 장기의 개념. 장기의 개념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장기에 대한 개념이. 자, 이걸 가치의 장기냐, 아니면 가격의 장기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장기 개념을 갖다가 가격의 장기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가치의 장기 개념으로 봐서 가치가 너무 고평가됐을 때는 잘라야 되는 거지. 무조건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잘 못하고 있다. 그다음에
투자익을 얻어서 여섯 번째 투자익을 얻어서 생활하는 전업 투자자들 그런 사람들은 장기 투자가 상당히 어렵죠. 당연히 돈을 벌어서 지금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장기로 간다고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런 전업 투자자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할 가능성이 상당히 어렵죠. 또 이 그래서 이런 투자 성향, 예, 내가 투자의 성격, 그죠? 투자 성향과 나의 성격이 과연 인내력도 있고 백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장기 투자가 어렵죠. 사람마다 백장도 다르고 투자 성향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내가 인내심이 버핏 할아버지처럼 보유한 종목의 가치를 보고 그죠? 신뢰하면서 오래 갈 수 있는 투자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투자자들은 투자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어려운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투자를 어떻게 가야 될지, 그럼 그렇지 않은 사람 성격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투자를 기존 장기가 아니라 중기 정도 또는 차 실현하는 정도로 가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의 성격이 어디에 속하는지 이 7가지 중에서 여러분과 맞는 것을 택하고 장기 투자할지 아니면 중기 투자할지 그 다음에 단기 매매를 할지를 여러분이 그저 자기가 가장 맞는 방식을 자기만의 방식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뜻에서 오늘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버핏 할아버지처럼 진짜 보유한 종목의 가치를 믿고 끝까지 버틴길 수 있는 사람들은 투자자들은 사실은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어려운 거고 상당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원전주들이 좀 반등을 했고요. 왜 안 나와요? 원전 기술이 아니라 한전 기술이지. 아유, 잘못 쳐놓고. 얘는 조금씩 반등을 했는데요. 뭐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한전 KPX 이런 것들이 조금 반등을 해줬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업종들은 좀 조정을 했고요.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반등을 해줬는데, 어쨌든 시장은 상당히 지금 조정을 가는 장세라, 상당히 어렵다. 잘 이걸 잘 이겨내서 수익을 커져가는 그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잘 인내하시고 때에 따라서 좋은 종목은 배짱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걸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좋은 종목을 여러분이 배짱으로 들고 쓴 용기와 배짱을 가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잊지 마시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내가 그 자신만의 방식이 만들어지지 않는 사람들, 아까 7가지를 제시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역시 중장기 가기는 어려울 거니까 자기의 손을 갖다가 자금이 작아서 빨리빨리 좀 회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조금은 기간을 너무 그냥 매일매일 뭐 얼마를 먹겠다 그러는 게 아니라 좀 그저 수익 매매를 통해서 추세가 살아갈 때 어서 매수하고 팔고 매수하고 팔고 이런 전략을 가시면 좀 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그 방식을 알려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짧으나마 이렇게 제가 오늘 주식에 대한 그 일반적인 논 거기다가 시장이 지금 업황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알려드렸고요. 내일은 제가 쉬고요. 그 목요일날 오전에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자,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짧게나마 유튜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셔서 이 어려운 장에도 이겨내서 돈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